오늘은 제가 등갈비를 인스턴트 팟이랑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가지고 콜라보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인스턴트 팟으로 일단 등갈비를 삶아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프라이어로 오븐처럼 양념 발라가지고 구워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트 팟에서 일단 고기를 삶아낼 거거든요. 네, 여러분도 뭐 수육하실 때 삶아내는 거다 아시겠지만 저는 배추찜하고 남은 물이 있어서 버리기 아까워서요. 재를 사용할 거고 그다음에 된장, 커피랑 생강, 마늘, 파뿌리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뭐 사실 뭐 양파도 넣고 대파도 넣고 막 이러는데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등갈비를 시작할 거니까. 일단, 등갈비는 이렇게 쪽으로 다 나누셔가지고, 또 핏물을 좀 빼주세요. 그래야지, 뭐, 누린내랑 잡맛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핏물 빼주시고, 넣어주시고, 이제 파뿌리 넣어주시고, 이렇게 후추도 통후추 좀 준비했어요.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커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된장 넣어주시고 마늘이랑 생강 넣어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추찜 하면서 삶은 물인데요. 달콤하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일단 등갈비 삶은 물로 제가 얘를 넣고 물을 좀더 넣을게요. 자, 이제 다 넣었고요.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밸브 이렇게 잠그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한 10분만 할까 싶어요. 왜냐면 얘가 진짜 압력솥이라가지고 그냥 할 때보다 효과가 엄청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0분만 삶아 볼게요. 프레셔 쿡 누르고 그 다음에 3분 돼 있는데 15분 할게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15분 하고 그 다음에 킵 웜. 자, 이제 세팅이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온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예열을 50에서 일단 5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된것 같아요. 잘 됐네요. 다시 뒤집어서 한 2, 3분만 더. 뒤쪽도 익어야 되니까. 드디어 등갈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인스턴트 팟으로 삶아내고
이제 에어프라이어로 오븐처럼 구워냈습니다. 두 가지 다 자기 기능에 충실해가지고 제가 아까 양념 무치기 전에 먹어보니까 너무 부드러우면서도 결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등갈비로 삶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무쳐가지고 오븐 구이처럼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서 구워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도 그냥 많이 이렇게 할 때보다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다시는 바와 같이 8불짜리로 엄청 1.2컬러 엄청 작은 거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게 그래서 부담이 없는 게 그냥 한 4개 정도 구우면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양념장 해놓고 고기 삶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뭐 두서너 개씩 구워 먹기가 너무 부담 없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는데요?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거슨 바삭한 맛도 있고, 그 다음에 양념이, 그거 아시잖아요. 양념 살짝 타면은 엄청 맛있는 거. 딱그 맛이에요. 엄청 깨끗하게 발골됐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인스턴트 팟이랑 에어프라이어 두 개를 사용해서 요리를 해봤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제가 지난 10일간 연말 휴가로 온전히 그냥 전업주부로서 에어프라이어랑 그 다음에 인스턴트 팟을 정말 정말 쎄리 많이 사용해 봤잖아요. 인스턴트 팟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렇게 음식이 뭐 넘치거나 흘러 넘치거나 그런 일 없이 시간 안에 스스로 요리를 하고 제가 열어줄 때까지는 얌전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 안 쓰이고 그 조리되는 기간은 제가 딴 일을 볼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작은 오븐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개만 있으면 뭐 밥도 할수 있지, 국도 끓일 수 있지, 그냥 뭐 잡채도 할수 있지, 뭐 세상에서 어떤 음식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